38번에서 답은 좀 스피디하게 읽었는데 여러분이 평상시 독해 속도가 그 정도로 빠르시면 충분히 사실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다음 요지 확인 문제입니다. 요지 확인 문제에서는 방금 주제, 제목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39번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돼 있네. 일단 첫줄 볼까? 너그니 좋은 소식은 바로 됩니다. 자, 투투금이 들어가 있어.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또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봐둘 것은 투투금이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네버를 넣어놨지. 그래서 아주 강한 긍정이 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그것은 결코 늦지 않아. 뭐 하는 게? muscle strength. 근육 힘을 빌드업. 만들어내는 걸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는다. Regardless of your age, 너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뭔 얘기니? 근육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아무 때나,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Do부터 해석해야 되지. 비록 그럴다 할지라도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시절은 언제야? Start in your mid 40. 어라? 40대 중반에 시작하는 게 좋대. 이때가 언제니? 근육의 mass, 양이 decline significantly. 상당히 감소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 바로 한번 풀어볼까? 몇번 같으니? 바로 5번, 바로 나오지?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좋다. 효과, 기초 체력, 성인병, 적절히 조절, 바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40번. Standard English, 표준 영어는 allow, assess to, 보통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쓰는데, 여기 to는 assess to에 이어져. 13. 어떤 교육적이고 경제적인 기회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게 해줍니다. 이 점은 primary reason, 주된 이유가 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주된 이유가 되는데, 학생들은 이 점을 깨달아. 언제? 그들이 인터뷰할 때 그들의 첫 번째 직업에서 위해. 또는 그들이 포스트는 이후에라는 뜻인데, 고등학교 이후에 교육을 계획하고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 what should 써놨네? 왠지 의문문 같지? 예, 의문문이에요. What should teachers do?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될까? 언제?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I ain't got no pencil.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문장이지만, 가끔 팝송이라 그러는데 가끔 나와. 내가 펜슬이 없다. 또는 bring some other non-standard dialect. 약간의 다른 비표준화된 방언을 bring into 어디로 갖고 온다? 교실로 갖고 올때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의견은 vary, 다양하다. 자, vary란 동사 많이 쓰이지. 다양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프롬프트 찾으셔야 돼요. reaction and correction. 부정과 교정. 너가 한 것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올바르게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에서부터 Complete acceptance, 완전한 받아들임, 인정까지 의견은 다양해. 선생님들이 뭐라는 의견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네가 잘못된 표현이나 방언,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완전히 고쳐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느냐? 다양한데. The approach, most consistent with cultural response teaching 돼 있어. 자, approach가 주어고 여기가 좀 까다롭다. is가 동사입니다. 자, most consistent란 단어인데 최상급 표현인데 덜을 안 썼지? 그 이유는 어프로치를 꾸며주는 서술증법처럼 쓰였기 때문에 그래. 후의 수식을 해서 그때는 덜을 쓰지 않지. cultural,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교습 방법. 뭔가 좀 이상하지? 그래서 좀 내용을 바꾸자. 교양 있게 응답하는 교습 방법으로 consistent, 조화를 이루는 접근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먼저 accept the dialogue, 그러한 방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build on it, 거기에 기초를 두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지? 따라서 정답은 2번. 표준어 사용을 수용하면서 교육을 하자라는 쪽으로 답을 낼수 있을 것 같아.